안녕하세요. 첨단TV 산업방송 아나운서 최혜빈입니다. 오늘은 2019 한국기계전 5G 스타디움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업체들이 참여했는지 안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들어가 볼까요? 아이디어 주식회사는 스마트 비전 및 최적화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제품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인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IVS는 기존의 복잡한 고가의 장비와는 다르게 임베디드해 가격과 부피를 획기적으로 낮춘 제품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며 시스템 공정을 간소화시켰습니다. 향후 5G 연동을 통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블루버드는 기업 산업용 IoT RFID, 모바일 및 태블릿, 모바일 핀테크 기기를 생산하고 직접 공급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전 세계 120개국에 걸쳐 3천여 고객사가 블루버드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모바일 컴퓨터는 일반 스마트폰 대비 특수하고 거친 제조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견고성, 다양한 특수장치와 호환성 및 휴대성을 충족한 제품이라 평가받습니다. 주식회사 에일리언 테크놀로지 아시아는 RFID 모든 제품군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유일한 회사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 소재를 두고 있는 에일리언 테크놀로지의 아시아 지역 영업 및 마케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휴대용 RFID 리더에 대한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안드로이드 기반의 RFID 휴대용 리더 스카이락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포커스 HNS는 세계 최초 AHD DVR을 개발해 이를 발판으로 최고의 기술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 개발하며 성장했습니다. 더불어 아날로그 DVR, HDSDI, EXSDI, AHD, TVI, NVR, IP 카메라, 모바일, 관제 솔루션 등 영상 보안 통합 솔루션을 갖췄습니다. 맥 UX for IoT는 네트워크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맥 UX 마이크로 엔진을 통해 IT 장애에 대한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입니다. IoT 디바이스 및 IoT 인프라 전 구간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을 제공해 성능 및 보안 장애를 효율적으로 진단합니다. 링크플로우는 2016년 삼성전자에서 스핀오프에 설립된 회사로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360도 카메라를 개발한 스타트업입니다. 링크플로우의 컨슈머용 제품인 피트360은 목에 착용하는 넥밴드 형태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웨어러블 카메라로 양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이 기존 360도 카메라와 차별화된 제품입니다. 인텔리빅스 온디바이스 AI 플랫폼은 인텔리빅스의 비전 AI 핵심 기술을 퀄컴 QCS 시리즈가 탑재된 인베디드 하드웨어 모듈에 탑재해 엣지단에서 비전 AI를 수행하는 솔루션입니다. 사이버다임의 대규모, 고품질 데이터 관리, 보안 노하우가 집약된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 제품은 기업에 산재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한 개의 스토리지 공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리포지터리 시스템입니다. 자체 개발한 엔진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 관리 기술로 안정적인 시스템 성능과 사용자 환경을 제공해 컴포넌트 기반 확장형 아키텍처로 기업에서 원하는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합니다. 네, 지금까지 5G 스타디움의 참여 업체 8군데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퀄컴과 KT 두 개의 담당자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